자, 오늘은 찬송가 31번째 시간으로 찬송가 438장 내용은 은총이버를 찬송가 핑거 스타일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노래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아시는 곡이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원래 키는 A플랫인데요. 찬송가에는 A플랫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뭐 반키 차이니까 그냥 G키로 했습니다. 뭐 카포를 여러분들 뭐 채우셔도 되겠고 안 채우셔도 되겠습니다. 저는 안 채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앞에가 내 영혼이 이렇게 나오죠? 내 영혼이. 자, 그래서 앞에 바로 멜로디를 표현해 줍니다. 그리고 오른손 기호는 P, I, M, A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? P는 4, 5, 6번 줄 위주로 담당하고 I는 3번 줄 주로, M은 2번 줄, A는 1번 줄. 하지만 핑거스타일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구분을 거의 잘안 두고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내 영혼이를 처음 하실 때 B, I로 칩니다. B, I, I.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손가락이 더 편하다 하시면 그렇게 치셔도 됩니다. 일단은 제가 참고하시라고 음표 옆에 P, I, M을, A를 다 적어놨습니다. 그건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도 되고, 아니면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편한 손가락으로 찾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해보면 내 영혼 G, E. 자, 이 리듬이 원래는 4분의 3박자인데요. 저는 4분의 4박자로, 그리고 바운스, 이 셔플이라고 하죠. 셔플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8분 음표라고 해도 8분 음표를 바운스, 셔플처럼 넘, 따따 딱 앞에를 길게 뒤를 짧게 딴딴딴딴 우리 토마토 배웠죠? 토토토토 느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이런 식으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편곡을 해왔습니다. 자, 앞에 멜로디 내 영혼이를 표현합니다. 내 영혼. 그 다음에 G 코드 잡고. 자, 이 리듬이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. 딴, 딴, 딴. 표현할 때 엄지로 궁 치고 찻. 이 X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타 줄을 찻 때려서 소리를 찻 하고 내는 부분입니다. 일명의 뭐 퍼커시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짠, 그다음에 은총이버 리듬은 셔플로 일정하게 넘실 넘실 되게 C 코드. 자, 우선 코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단지 이 엄지 위치가 5번 줄을 때리냐, 5, 6번 줄을 때리냐, 치냐. 요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5번 줄을 정확하게 쳐주시고 따단 이게 뚠 따단 딴 뜨단 요거에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해보면 내 영혼이 더. 내 귀한제 할때 새끼손가락으로 4와 2를 쳐줍니다. 그 다음에 귀한제 짐, 지, 다음에 니 뒤에 F샵은 엄지로 E 프렛, 6번 줄 E 프렛, F 샵을 잡아주는 거죠. 그 다음에 나머지는 D 모양으로. 여기 표현할 때 주의하시고. 내주 예수 G. 수. 여기서 천국으로 로에서 3, 2할때 3, 2 엄지로 바꿔준다는 거
주의하시고 천국으로 천국 다도 다음에 다 G 코드 다 자 여기 베이스 워킹 베이스 진행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자 네 쉽지만은 않은 곡입니다 이게 보기엔 듣기에는 편하고 쉬워 보여도 아, 난이도가 있는 곡입니다.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셔야 됩니다. 화, 도, 다 할렐루야 자, 2번 손가락으로 베이스를 쳐주고 자, 할렐루야 C코드로 바로 넘어갑니다. G의 B G의 B는 G코드에서 5번 줄 E 플랫을 쳐주는 거죠. 2-7은 바로 새끼손가락만 2번 줄 3플랫을 잡아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뒤에 F샵 다시 엄지가 2로 와봅니다. 내 주위 베이스가 또 여기 같이 갑니다. 여기가 또 아주 베이스 진행과 함께 가는 멋진 부분이니까 연습 네,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. 내 주 예수 E하고 F샵이 베이스 엄지로 표현합니다. 내 주 예수 자, 내 주 예수 제 손을 천천히 보시면서 화두다도 예수와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여기서 이렇게 뜨듭 멈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간주를 한번 합니다 간주는 리듬 위주로 자 잔잔하게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 003은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딴 따단 퍼커시브 효과로 이 새끼손가락으로 꽝 여기를 쳐주면서 이걸 코타시브라는 건데요 이 2번과 중지와 약지인 2, 3 M과 A죠 이 두 손가락으로 1, 2, 3번 줄을 가볍게 스트로크 하듯이 쳐줍니다 쳐주면서 같이 새끼손가락은 바디를 치고 이 중지와 약지 M과 A 손가락은 1, 2, 3번 줄을 이렇게 살며시 쓸어 내립니다.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자 이런 식으로 퍼커시브 효과가 나옵니다. 굉장히 매력적이죠? 짠 짜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. 자, 이 부분은 바디를 탁 쳐줍니다. 이 IMA 손가락으로 탁 쳐줍니다. 뭐 여기를 쳐도 되고요. 여기를 쳐도 되고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을 쳐줍니다. 재밌죠? 뜬, 뜨든, 따랏 자, 그 다음 바디 뜬, 뜨든 또 한 번 여기가 뭐냐면 새끼손가락으로 바디를 치고 또 중지와 약지로 쓸어내리듯이 자 이렇게 높은 산 이렇게 또 멜로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인터루드 네 마디를 한번 다시 반복해서 쳐보겠습니다 코타시브 바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. 자,
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됩니다. 베이스 파트. 할렐루야. 이제는 좀 강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. 두 번째니까. 자, 이런 부분도 잘 살려주면 좋겠습니다. 주 예수. 마지막은 여기를 원래는 이제 이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. 이런 느낌으로. 자, 그래서 여기를 바디를 치는 부분, 그 다음에 여기 S라고 써진 거는 코타시브 새끼손가락과 1,2,3번을 치는 거. 자,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엔딩에서 요 S는 이걸 치는 것보다는 느낌을 여기 브릿지 있는 부분 있죠? 하얀색 이거를 보고 브릿지라고 합니다. 새들이라고 하죠. 새들 위를 치지 말고 새들보다 좀 앞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쳐줍니다.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앞에서부터 쳐보면 코타시브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이제 새들 부분을 치는 겁니다. 마지막.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기는 새들 부분을 가볍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15 있는 거는 이 손가락 뭐 아이 손가락으로 쳐도 되고 중지 손가락으로 쳐도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사용합니다. 자, 중지 손가락으로 15 위치를 G코드 잡은 상태에서 쳐줍니다. 가볍게 쳐주면 딴 소리가 납니다. 그쵸? 네. 그러면서 핑거스타일에 쓰이는 바디에 쓰이는 또 퍼커시브 주법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습하셔서 또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또 공부가 되는 또 강의가 될 줄 믿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내용은 은총 입어. 이 찬송 자체에 정말 은혜가 있죠. 감동이 있고. 자, 그것들을 또 이 퍼커시브 주법을 활용하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